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드론 세팅하기 3편으로 이제 픽소크를 실제로 컴퓨터에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저희는 미션 플래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구글에서 미션 플래너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미션 플래너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미션 플래너 쪽에 들어가셔서 제일 최신 버전을 받으시면 되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미션 플래너 latest.msi 이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자, 일단 미션 플래너를 설치를 진행을 하시고요. 자, 설치가 완료됐고 미션 플래너가 일단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미션 플래너 설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션 플래너를 이용해서 픽소크에 먼저 펌웨어를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소크 측면에 보시면은 이쪽에 USB를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픽소크를 기체의 안쪽에다가 장착을 하셔가지고 픽소크에 직접 USB를 꽂으실 수가 없다면은 우리 픽소크 에서 외장형 USB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붙여 놓은 것도 있죠. 이쪽에다가 USB를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곳에다가 연결하시면 되는데, 저는 픽소크 본체에다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소크에 USB를 처음 연결을 하셨다면은 윈도우 우측 하단에 새 하드웨어 발견이라고 창이 뜨면서 자동으로 하드웨어 설치를 할 겁니다. 저는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화면이 안 뜨고 있습니다. 자, 그새 하드웨어 발견 창이 뜨고 하드웨어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우측 상단에 여기 컴 포트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컴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컴 포트를 찾으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아마 컴 포트 한 개만 더뜰 겁니다. 그한 개만 더 뜨는 컴 포트를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한개 이상 이제 뭐 여러 개가 뜬다면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컴 11번 요게 맞는 포트고요. 그리고 통신 속도는 115.200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연결을 누르지는 마시고 이 상태에서 좌측에 펌웨어 설치 레거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레거시 쪽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코드이기 때문에 아두콥터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예스. 자, 보드를 분리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 다시 연결할 것. USB를 빼라는 말입니다. USB를 빼고 OK를 누르고 30초 이내에 USB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보드 버전 감지라고 되어 있는 게 감지가 완료가 되고요. 큐브 블랙이냐고 물어보는데, 이 보드는 큐브 블랙 보드가 아니고 그냥 픽소크 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사용하시는 게 픽소크 2 큐브 블랙 버전이면 여기서 예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칩이 OS 올릴 거냐고 물어보는데 노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펌웨어를 다운을 받아서 이제 기존에 있는 펌웨어를 삭제를 하고, 삭제가 끝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펌웨어를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업로드 다운 뜨고 이 소리가 나면은, 방금 전에 울렸던 이 소리가 나면은 펌웨어가 정상적으로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펌웨어 업로드가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다시 또 여기 새 하드웨어 발견이라고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은 새 하드웨어 발견인 그 하드웨어 설치가 완료가 될 거고, 자, 우측 상단에 컴 포트 있는데 가보시면은 포트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컴 14번 포트로 되어 있네요. 예, 바뀐 포트를 선택을 하고 속도는 마찬가지로 115.200을 선택한 상태에서 연결을 해보시면은 이제 마블링크 연결이 뜨면서 조금 있으면 연결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연결이 완료가 됐네요.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좌측 상단에 비행 데이터 쪽으로 들어가셔서, 자, 왼쪽에 여기 화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내가 기체를 움직였을 때, 예, 저 화면이 기체 움직이는 각도에 맞춰서 같이 움직인다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최초 펌웨어는 설치를 완료를 했고, 이제 펌웨어가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초기 설정을 하기 시작을 할 건데요. 초기 설정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텔레메트리를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선을 빼고 텔레메트리로 연결을 할 겁니다. 만약에 텔레메트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텔레메트리 연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선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텔레메트리 연결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USB를 빼고 이제 기체
여기 텔레메트리 장치가 있죠. 텔레메트리 장치를 컴퓨터의 USB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텔레메트리도 마찬가지로 최초에 연결했을 때는 새 하드웨어 발견이라고 창이 뜨면서 자동으로 하드웨어 설치를 할 거고요.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우측 상단에 다시 컴 포트를 눌러서 또 알맞은 컴 포트를 찾아줍니다. 저는 컴 5번이네요. 누르시고 이번에는 통신 속도가 115200이 아니고 57600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연결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F450 본체 자체에 전원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체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픽소크의 부팅이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 소리 띠리리리리리리 이 소리가 나면은 부팅이 완료가 된 거고요. 부팅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무선으로 F450이랑 컴퓨터랑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연결이 완료되고 나면은 일단 다시 초기 설정 쪽에 들어가셔서 자, 펌웨어는 지금 설치를 했고 필수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서 프레임 유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쿼드이기 때문에 쿼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4발짜리 이렇게 생긴 4발이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 안 돼서 자꾸 삑삑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무선 교정입니다. 무선 교정은 이제 조종기를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조종기 설정 저는 에팔스카이 타라니스 조종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무선 교정 탭에 들어가서 조종기 스틱을 움직일 때 이렇게 화면상에 있는 그래프들이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스틱을 움직였는데도 화면상에 있는 그래프들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조종기와 수신기가 바인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인딩은 이미 저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조종기 여기 스로틀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은 화면상에 있는 스로틀 그래프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스로틀 말고 롤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조종기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종기 설정을 좀 마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쭉쭉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믹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채널 1번에 스로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픽소크에서 설정을 할 때는 채널 1번은 에일로론, 2번은 엘리베이터, 3번은 스로틀, 4번은 러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채널을 믹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일 위에 100% 돼 있는 제일 위에 채널 1번에다가 커서를 두고 스크롤을 꾹 눌러서 에디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스의 스로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1번 채널은 에일로론이기 때문에 오른쪽 스틱을 왼쪽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에일러론으로 바뀝니다. 됐고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2번 채널은 엘리베이터로 바꿔야 됩니다. 꾹 눌러서 에디트 들어가셔서 에일러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눌러주시고 엘리베이터 저는 지금 모드 1을 사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왼쪽 스틱 위아래입니다. 위아래로 한번 제껴주시면 엘리베이터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엑시트 그리고 3번 채널 눌러서 에디트 들어가셔서 엘리베이터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터치해서 스로틀 스틱 위아래로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엑시트. 자, 4번을 러더 그대로 맞습니다. 움직이는 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스로틀 스틱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내려가고 피치 스틱 위로 올리면 올리고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자 지금 화면상에 엘리베이터 스틱을 위로 올리면은 피치가 올라가는데 요거는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스틱을 위로 올리면은 피치가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반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페이지를 쭉쭉 눌러서 아웃풋에서 채널 2번을 리버스를 시켜줄게요. 2번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위로 올리면 내려가고 밑으로 내리면 올라가고 됐고요. 그 다음에 롤 방향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맞고 요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맞고 자 그리고 스위치를 하나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드 변경을 할 스위치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요 왼쪽 상단에 이 스위치에다가 할당을 할게요. 자 다시 아까 전에 믹서 창으로 돌아가서 5번 채널에다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5번 채널 믹스 네임을 모드라고 적어볼게요. 모드라고 적고 스위치를 이 스위치를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할당이 됐고요. 아이고 네, 밑으로 쭉 내려서 멀티플렉스 애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리플레이스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5번 채널에
5번 채널에 SE 스위치 왼쪽 상단 스위치가 할당이 되었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5번 채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딱딱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럼 완료가 됐고 이제 무선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종기 양쪽 스틱을 일단 가운데에 놓으시고 무선 보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조종기 양쪽 스틱을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끝에서 끝까지 최대한 크게 움직여주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할당했던 스위치도 끝에 끝까지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위치는 가운데 놓으시고요. 2단 스위치면은 가운데 아니고 그냥 아무 쪽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로틀 스틱도 가운데에 놓고 완료 시 누르시오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스로틀 이즈 다운이라고 하네요. 자, 스로틀 스틱은 제일 밑으로 내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OK. 자, 이러면 무선 교정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ESC 캘리브레이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ESC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시리즈물로 찍었던 드론 조립 방법 동영상 제1편에 보시면은 1편에 조립할 때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을 우리가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을 이미 잡으셨던 분이라면은 이 부분을 생략을 하셔도 되겠고, 만약에 그때 안 잡으셨던 분이라면은 지금 같이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제일 위로 올립니다. 자, 제일 위로 올린 상태에서 F450 기체에다가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LED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러면은 다음 부팅 때 이제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을 하겠다라는 인식이 된 거거든요. 이제 다시 배터리를 빼고 이 스로틀 스틱 제일 위로 올려놓은 상태 그대로 다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불이 깜빡이면은 이제 스타트 스위치를 꾹 눌러줍니다. 자, 최상점 인식하고 제일 밑으로 내려서 최하점. 자, 이러면은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이 끝이 난 겁니다.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려보면은 모터가 바로 돌아갈 겁니다. 자, 돌아가죠. 이렇게 돌리면서 모터 회전 방향이 맞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고요. 왼쪽으로 돌아야 되고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쪽은 왼쪽으로, 이쪽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모터 4개가 전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는지도 스로틀을 서서히 올리면서 확인해 보세요. 스로틀을 많이 올리면 당연히 다 돌아갈 거고 스로틀을 천천히 올리면서 이 4개가 돌아가는 시점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로틀 캘리브레이션도 끝이 났고요. 이제 배터리를 해제를 하고 스로틀 스틱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다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이제는 이 스타트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은 조용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세팅을 다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시끄러워서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속도 교정 탭으로 들어갑니다. 가속도 교정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제일 처음에 레벨 보정이라고 있는데 레벨 보정은 픽소크의 수평을 보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픽소크 본체를 최대한 수평에 맞춰서 놓고 레벨 보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수평계를 이용하셔서 수평을 딱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평계가 없다면은 요즘은 핸드폰 앱에도 수평계 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수평계 앱을 이용을 하셔서 최대한 픽소크를 수평 상태에 그대로 놓고 레벨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책상이 수평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레벨 보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완료가 뜨면은 지금 수평 보정은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가속도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속도 보정을 눌러주시면은 자, 제일 처음에 Place Vehicle 레벨이라고 뜨죠. 수평 상태로 놓고 이 위에 버튼을 눌러달라는 얘기입니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Left라고 뜹니다. 자, 이 기체는 이 흰 다리가 앞입니다. 자, 요렇게가 방향이 맞습니다.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인데 자, 레프트로 놓으라는 말은 이 왼쪽 부분이 땅으로 가게끔 이렇게 놓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완료시 누르시오. 그리고 라이트, 자, 오른쪽으로 놓고 그리고 노즈 다운이니까 코가 밑으로 가게 놓아달라는 얘기죠. 이쪽이 앞이기 때문에 코가
땅으로 가게 놓고 버튼 눌러줍니다. 노즈 업, 코가 하늘 방향으로 가게 놓고 다시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백, 뒤집어 놓고 눌러줍니다. 자, 이러면 캘리브레이션 석세스 불 뜨면서 가속도 교정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다음으로 나침반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나침반 컴파스 센서인데 픽소크 같은 경우는 이 픽소크 본체 안에도 이 컴파스 센서가 들어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GPS에도 컴파스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들어있는 컴파스 센서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각종 이 전자 기자재들 때문에 컴파스 센서에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안쪽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보다는 바깥쪽에 달려있는 외장 센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장 센서만 사용하고 내장 센서는 전부 다 죽이게끔 사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나침반 1번, 2번, 3번에 전부 다 이 나침반을 사용하세요 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나침반 우리 요 안에 있는 거 한 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체크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제를 했고요. 그리고 1번 외부 장착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내장 나침반을 사용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외부 장착에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센서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각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요 화살표 이걸 장착을 하실 때 화살표 있는 부분이 기체의 앞쪽을 쳐다보게끔 제대로 장착을 하셨다면은 요거는 논 상태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옆으로 돌려서 장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세워서 장착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그 각도에 맞춰서 맞는 각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논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똑바로 달아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온보드 매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있는데 나침반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나침반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나침반이라는 것 자체가 지자기 센서입니다. 지자기 센서는 아주 미약한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지자기 센서 자체가 각종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있는 이런 컴퓨터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장 센서에 간섭을 많이 받는데 일단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장 보정은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 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온보드 마그 캘리브레이션 부분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퍼센트가 뜨고 그리고 여기 그래프가 뜨기 시작하는데 마그 1, 2, 3이라고 뜨는데 저는 한 개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마그 1번 요 부분에서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기체를 손으로 잡고 옆으로 이렇게 쭉 돌립니다. 쭉 돌리면은 화면상에 퍼센트가 올라가고 그래프도 같이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올라가고 그리고 기체를 이렇게 세워서도 돌려주시고요. 또 옆으로 돌려서 세워서 또 돌려주시고 또 옆으로 돌려서 돌려주시고 뒤집어서도 돌립니다. 자, 띠딩 이렇게 뜨면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좀 급하게 돌려서 그런데 조금 더 천천히 돌리고 그리고 세워서 모든 방향으로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띠리링 뜨면은 완료가 된 거고 이제 프리즈 리부트 오토파일럿이라고 뜨죠. 이러면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픽소크를 리부트하라고 뜨는데 픽소크를 리부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론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연결하는 거죠. 근데 저는 배터리를 자꾸 뺐다가 꽂았다 하기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더 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션 플래너 상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F를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잘 찾아보시면 리부트 픽소크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Are you sure? Yes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픽소크가 재부팅을 합니다. 자, 지금 소리 들리시죠?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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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들리면은 재부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다시 아까 전에 그 스위치 이걸 꾹 눌러주시면은 소리가 나죠. 다음으로 비행 모드 설정 가보겠습니다. 비행 모드 들어가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비행 모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비행 모드 1번에서 6번까지가 전부 스테빌라이즈 모드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비행 모드 스위치를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스위치로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체크해보면은 비행 모드가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비행 모드 저는 1번이고요. 중간으로 했을 때 비행 모드 4번, 중간으로 했을 때 비행 모드 3번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로 올리면 비행 모드 6번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테빌라이즈 모드는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는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행 모드는, 저는 비행 모드 4번은 고도를 고정해주는 알트 홀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 비행 모드 6번은 GPS 모드인 로이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드가 저장이 됩니다. 이제 현재 모드라고 여기 뜨고 비행 데이터 쪽에 가보시면 현재 모드가 뜨는데, 자, 스위치를 제일 밑으로 내리면 스테빌라이즈라고 뜨고요. 중간으로 올리면 알트 홀드, 그 제일 위로 올리면 로이터라고 뜰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정한 비행 모드가 제대로 뜨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자, 안전장치 이쪽 같은 경우는 이 조종기의 신호가 끊겼을 때 이 드론이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Enable Always RTL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가 끊기면은 항상 RTL, Return to Launch입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장소로 되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종기의 신호가 유실이 되면은 처음에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옵션 하드웨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옵션 하드웨어 항목에 들어가셔서 지금 설정을 해야 되는 거는 배터리 알림창 이 부분입니다. 배터리 알림창 들어가셔서 지금 모니터가 Disabl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장착을 했었던 파워 모듈, 예, 픽스워크의 파워 모듈을 이용해서 현재 배터리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얘가 사용하고 있는 전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이 파워 모듈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곳입니다. 모니터에 Disabled 되어 있는 것을 아날로그 볼테이지 앤 커런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센서는 처음에 딱 선택을 하면은 장착한 파워 모듈에 대한 기본 값을 일단 읽어봅니다. 자, 로딩이 끝나고 나면 센서는 other 센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APM 버전은 큐브 월 픽소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른 페이지에 한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픽소크를 리부팅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F 눌러서 창이 뜨면은 리부트 픽소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팅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부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스타트 버튼을 스위치를 눌러서 소리를 안 나게 해주시고, 자, 이제 비행 데이터 쪽에 가보시면은 배터리 전압이 뜹니다. 자, 근데 배터리 전압이 이제 실제 배터리 전압과 맞는지 이걸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이쪽에 들어오셔서 배터리 알림창, 자, 지금 계산되어 있는 배터리 전압이 10.49V라고 뜨는데, 실제 나의 배터리 전압을 측정을 해서 이 보정값이 맞는지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배터리 셀 체크기가 있으면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셀 체크기가 없으면은 그냥 집에 있는 뭐 가정용 테스터기 같은 걸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지금 11.66V가 나오고 있습니다. 11.66V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측정되는 건 10.5V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다르죠. 그래서 현재 저장돼 있는 값을 지우고 여기에 나오는 11.66V를 넣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서 전압이 제대로 뜨는지 확인해 볼게요. 예, 11.6667, 예, 제대로 뜨고 있죠. 근데 이 파워 모듈에서 측정되는 값이 아주 정밀하진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뜨진 않습니다. 특히 이 부하가 걸리면은 이 전압이 실제 측정되는 값이랑 이 파워 모듈에서 측정되는 값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모터 시험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모터 시험 항목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모터들을 1, 2, 3, 4번 순서가 맞게 꼽혀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자, 테스트 모터 A, B, C, 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쿼드 로터 같은 경우는 빅소크에다가 1, 2, 3, 4번 꽂을 때, 자, 앞으로 놓고 할게요. 요쪽이 앞입니다. 1, 2, 3, 4를 꽂을 때 여기가 1번 모터였고 여기가 2번 모터, 그리고 여기가 3번 모터, 여기가 4번 모터였어요. 하지만 모터 테스트를 할 때 이 A, B, C, D는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A 모터 확인해 볼게요. 테스트 모터 A를 눌러서 모터 A 돌아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B 모터를 누르면 이 모터가 돌아가야 됩니다. B를 눌렀을 때 이 모터 예, 확인됐고요. C 눌렀을 때 요거 그리고 D를 눌렀을 때 저쪽 모터 이렇게 A, B, C, D 전부 순서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가 다 확인이 됐으면은 모터 시험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비행을 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한번 마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다시 메인 페이지로 되돌아오셔서 기체를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값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향 다 맞는 거 확인을 했고 여기 보시면 지금 EKF라고 빨갛게 에러가 떠 있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눌러보시면은 어떤 에러가 뜨는지 화면이 보이는데 Velocity Horizontal Off 그리고 Position Horizontal ABS Off 이 두 개의 에러가 실내에서나 항상 뜰 겁니다. 이 두 개의 에러는 GPS가 잡히지 않아서 현재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오류 메시지이기 때문에 원래 항상 뜨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GPS가 제대로 잡히면은 이 두 개의 에러가 없어질 거고 그리고 EKF 에러도 예, 요것도 글자 색깔도 흰색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GPS에 NoPix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실내이기 때문에 GPS가 잡히지 않아서 현재 위치를 고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isarmed라고 적혀있는 것은 현재 시동이 걸려있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시동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올려도 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99%라고 뜨는 것은 텔레메트리 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텔레메트리 수신기와 기체에 장착되어 있는 텔레메트리 송신기의 수신 감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체가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이 감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단 스타트 스위치를 꾹 눌러서 락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눌러놨기 때문에 락이 풀려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조종기의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동 걸리는지. 자, 띠디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서 여기 프리암 체크 FS 스로틀 벌류라고 뜨죠. 이거는 스로틀 값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메시지 목록을 쭉 보시려면은 여기에서 메시지 탭을 누르시면은 시간 순서대로 나왔던 메시지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위에 나오는 메시지가 제일 최근에 현재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자, 체크 페일 세이프 스로틀 벌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구성 튜닝 쪽에 들어오셔서 전체 매개변수 리스트에 들어와서 탐색에다가 요거를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FS 스로틀 밸류가 지금 975로 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자, 975를 960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960으로 낮추고 매개변수 쓰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네, 오케이. 그리고 비행 데이터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 보면은 시동이 걸리네요. 자, armed라고 뜨고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로틀 스틱을 올리면 모터가 돌아가는 거고요.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리고 있으면은 조금 한참 기다리면은 시동이 꺼질 겁니다. 자, 한참 기다리면 이렇게 시동이 꺼지죠. 시동을 즉시 끄고 싶으면은 다시 시동을 걸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암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시동을 끄고 싶으면 롤러 스틱을 왼쪽으로 제끼면은 조금 있다가 시동이 꺼집니다. 자, 이게 빨리 시동을 끌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지금은 제가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데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스테빌라이즈 모드 말고 제일 위에 로이터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로이터 모드 같은 경우는 GPS를 사용을 하는 모드예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보려고 하면은 시동이 안 걸리죠. 자, Waiting for 3D Fix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GPS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동이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시동을 걸어보면은 로이터 모드에서도 GPS가 잡히면은 이제 시동이 걸릴 거예요. 자, 다른 세팅은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이번에는 이 스위치를 떼는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모터 캘리브레이션 때문에 제가 계속 달아놓기는 했는데 이 스위치가 있으면은 배터리 연결하고 계속 스위치를 눌러줘야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하기는 한데 조금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치가 없더라도 어차피 조종기를 통해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은 모터가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 스위치를 제거하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튜닝 쪽에 들어가셔서 이 예, 표준 매개 변수, 표준 매개 변수 쪽으로 들어가면은 암 체크 투 프리폼이라는 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에 시동을 걸 때 어떤 것들이 모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항목인데 거기에서 all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체크한다는 말이죠. all을 체크를 해제하시고 다른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체크를 합니다. 하나씩 다 체크를 하는데 요것만 체크를 안 합니다. 하드웨어 세이프트 스위치 요것만 체크를 안 하고 놔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매개 변수 쓰기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이 완료가 됐죠. 자, 저장을 하고 나서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눌러서 리부트 픽스워크. 자, 그리고 찾기 버튼을 눌러서 스위치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스위치를 검색을 해서 enable use of safety arming switch라고 있죠. 이게 이 safe switch를 사용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거를 활성화된 거를 disabled, 비활성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시고요. 매개 변수 쓰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OK. 자, 그리고 나서 Ctrl F를 눌러서 리부트를 합니다. 리부트 픽스워크. 자, 재부팅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삑삑거리던 소리가 안 나고 모터 초기화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지금 스위치는 뗐고요. 이 상태에서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의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어서 시동이 걸리는지 볼게요. 자, 암드가 떴고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리고 모터가 돌아갑니다. 다시 시동을 끌 때는 왼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시동이 꺼지겠죠. 자, 됐습니다. 픽스워크 세팅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 이제 실제로 비행이 제대로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픽스워크 세팅은 완료됐고 이제 첫 비행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프로펠러를 모두 장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최초로 비행 테스트를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은 조종기를 다른 사람이 들고 이런 식으로 2인 1조로 해가지고 먼저 기체를 손으로 잡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체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부상사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기체를 잡고 자 기체를 최대한 수평으로 잡고 손이나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꽉 잡아주세요. 자 이제 시동 걸고 자 스로틀을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뒤 좌우로 한번 흔들어 봅니다. 앞뒤로 이렇게 흔들릴 때 기체가 수평을 잡으려는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좌우로 흔들어 볼 때도 마찬가지로 기체가 수평을 잡으려는 힘이 느껴져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면서도 얘가 이제 유지를 하려는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자, 이 테스트가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조종기로 조종을 해봅니다. 앞으로 한번 기울여 보세요. 자 그리고 뒤로 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 네, 좌회전 우회전 됐습니다. 이제 스로틀 끄고 시동 끕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잡고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얘가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으로 잡고 하는 테스트도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비행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흰 다리가 앞쪽입니다. 첫 비행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일단 최대한 좀 안정을 유지를 하려고 하시고 앞, 뒤, 좌우 방향이 전부 다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다. 지금 스테빌라이즈 모드에서는 정상적으로 됐고 스테빌라이즈 모드 말고 이번에는 알트 홀드, 고도 홀드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종기에서 제가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스위치에다가 할당을 해놨는데 이걸 중간으로 놓으면은 이제부터는 고도 홀드가 됩니다. 고도 홀드 모드에서는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있으면은 현재 고도가 유지가 되는 거고 요거보다 높으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 요거보다 낮으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볼게요. 시동을 걸고 자 스로틀을 올리는데 중간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거의 중간까지 올려도 이렇게 스로틀이 저 모터 속도가 빨라지진 않습니다. 중간 이상 올려야 모터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륙을 합니다.
원하는 고도까지 이루게 됐으면은 스로틀 스틱을 중간 정도로 놓아서 더 안 올라가게 이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고도 고정 모드도 지금 세팅 완료가 될게요. 됐습니다. 다시 시동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체가 만약에 조종을 하는데 너무 진동이 심하다던가 아니면 제자리를 못 찾고 너무 막 위아래로 많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동작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종기를 움직였을 때 얘가 전혀 안 먹는 건 아닌데 뭔가 동작하는 게 좀 이상하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이 픽스워크를 메인프레임에 고정할 때 너무 진동이 많이 심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자체에서 진동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픽스워크 자체를 메인프레임에 고정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픽스워크와 메인프레임은 양면 테이프로 최대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진동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기체 쪽에서도 진동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픽스워크를 세팅하는 방법, 제일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이나 아니면은 내가 좀 더 픽스워크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싶으신 분은 픽스워크 드론의 정석이라는 이 책에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성한당에서 나온 책이고요. 펠콘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아니면 온라인 서점 등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책을 구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